은경이는 돌싱녀라는 게 제가 지금 오늘 계속 약간 드라마 소재에 나올 법한 얘기들이 많잖아요. 네. 확 갑니다, 저게. 궁금합니다. 김경희는 저하고 같이 공부했어요. 남산중학교 같이 졸업했는데 얼마 있다 내가 대학 2학년 때인가 방학 때 집에 오니까 고모가 그러더라고요. 야, 경희는 결혼식 했다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누구 하는 게 너는 그건 몰라도 돼. 다 간부자녀니까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치술간 줄 알았어요. 그래서 그래서 원산 가 있는데 졸업반 당시에 장군님이 저 사위가 여기 왔대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장군님 사위라면 경희밖에 없는데 경희는 결혼해서 아이가 둘인데 어떻게 장군님 사위가 여기 오겠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. 네. 근데 보니까 이 갈아졌죠. 장성태가 두 번째 남자죠. 아, 그럼 장성태 두 번째 남자. 네, 두 번째 남자입니다. 그래서 그것도 고모한테 들어온 게 야, 경희 남편이 국제간첩이래. 경희 남편이 국제간첩이래. 소단됐어. 첫 번째 남편이? 네, 첫 번째 남편이. 아이 둘 만든? 네. 네. 그래서 그까만 애들은 그렇게 애들도 다. 그러니까 그 송이니까, 그 종자니까 다 갔다는 게 그래. 그래서 우리 대학에 왔나 이렇게 했더니 그게 그러면 장성택을 또 만났기 때문에 먼저 결혼했던 그 사람을 국제간첩으로 몬 건지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됐다고. 국제간첩이었던 건지 뭐야 항일투사 어머니들 얘기하시는 게 그저 다 공주하고 결혼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지. 아 진짜 국제 간첩이었으면 그런 신분도 거치지 않고 결혼했겠어요. 다 조사해왔겠지. 아, 그러면 아예 그 결혼을 못하는 거지. 집안 자체가 그런 거위급에 있는 집안이었는데 국제 간첩일 수가 없다고 없죠. 생각해도 가남이 아니지. 첫 번째 남편과 그 애들 둘씩이나 네. 간첩으로 몰아서 70년대 그때 축청 사업이 많았어요. 그때 60년대 70년대까지가 중력까지. 그때는 다 거의 다 이제 국제간첩 아니면 그 좀 반동, 악질반동, 반역자 이렇게 세 가지 부류를 해서 나눠서 처형도 많이 했어요 그때.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제 그 죄명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. 그러면 이 얘기는 네. 장성택의 측근이셨잖아요 노희창 회원님이.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아시는 게 좀 있으세요? 네, 그 장부장이 어쨌든 그 김경희에 대해서 그 마음이 없어요. 이제 애초부터. 그러니까 80년대 초부터 이것도 70년대 말. 결혼을 할 때에 마음 없는 장가가 아닌 건 분명해요. 경희가 살자고 그래서 자꾸 그 부마부마 해가지고서는 김성한테 이제 권유를 해가지고서 그 된 거지. 항상 말하게 되면 집에 안 들어가세요. 뭐 할 거 없고. 항상 말하고 김경희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와.